네, 안녕하세요. NCT 연출한 가수 이상민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조정석관이라고 아직 특별한 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정석 배우님한테 이렇게 서포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즐겁게 보시기 바라고, 저희 영화 끝에 엔딩 끝까지 좀 봐주시면 아마 주제곡과 함께 즐거움이 배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정석만의 조정석입니다. 아,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이런 특별한 관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팬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너무 고맙고요. 이제 영화 보시는 거죠? 네. 네, 저희 영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600만 관객을 돌파해서, 7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네? 천만 가자고요? 아, 가고 싶죠. 네, 네. 같이 얘기를 확인하자라면서 감독님, 그러니까 가긴 가야죠, 그죠? 어떻게 가면 참 좋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 저희들 모두 꿈이 있거든요. 천만 영화에 출연하는 꿈이 다 있으니까요.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영화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팬분들께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엑시트가 600만을 넘고 또 꾸준히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오시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엑시트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정석관에서 용남이를 더욱더 멋지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역할의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영화 보시기 전에 전이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조정석 씨 아무튼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네.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절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조정석 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힘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기 전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 엑시트 특별 포스터에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와 그리고 그 좀 굿즈들이 있는 선물들하고 감독님이 따로 준비를 하셨어요. 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스공 슈트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저희가 특별 제작한 거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뭘 쓴 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정석관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가 다섯 개를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그리고 배우분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자, 이거를 직접 가서 드릴게요. 올라가 주세요. 네. 아, 우리 정우 씨가 너무 곤란해하네요. 누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